여보, 여보, 나 지금 허리가 아픈데 내 허리에 싱싱 파스 좀 붙여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약상자가 어디 있는 거 알기 때문에 불도 켜지 않고 약상자에 내려가지고 파스를 이제 붙여서 파스를 두 장 내서 남편의 허리에 이제 붙여준 거예요. 남편이 그 허리에 파스 두 장을 붙여놓은 뒤에 누워서 이렇게 말다, 아 시원해. 역시 싱싱 파스가 최고야. 그래서 그 밤이면 아주 편안하게 잘 자면서 아주 끄떡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이튿날 된 겁니다. 그날 된 건데 마침 때 김장철이가 그 부인이 김장을 하고 나니까 허리가 아프잖아요. 해도 지기 전에 저는 따뜻해서 허리가 아파서 지난밤에 자기 남편에게 붙여줬던 파스 생각이 나서 자기도 파스 좀 붙여야 되겠다고 약상제를 내서 파스를 지금 이제 그 집에 내려고 합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막 그 맡은 파스가 없어져 버리고 어떤 것이 수두룩하겠냐면은 신속 배달 중화요리 홍콩 반점 스티커가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감이 안 잡히는가 봐. 지난밤에 자기 남편 허리에 붙여준 것은 신속 배달 중화요리 홍콩 반점 스티커를 허리에 붙여준 거예요, 이게. 그게 신신, 그리고 그 남편은 그 신신 파스지라 아, 시원해. 허리가 다 났다. 그러더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 중화요리 스티커가, 그냥, 그럼 약효가 있는 거예요? 약효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웃지 말고 말로 해봐요, 그냥. 그죠? 약효가 없잖아. 그런데 왜 그 허리가 났다고 병원이 잘 잤냐고 말이죠.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등신 신신 파스고, 신심한 파스 붙이면 난다, 낫는다는 그 믿음. 그죠? 파스 붙였으니, 그죠? 낫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난 것이고, 두 번째는요, 자신의 부인의 따뜻한 손길이 닿으니까 낫았다는 것이죠. 저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다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죠?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죠?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질병과 어떤 문제에 있을 때 내가 이 일을 할 줄 내가 믿느냐. 이 일을 할 줄 내가 믿느냐 물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째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있다면서 항상 자신의 계산적인 믿음. 계산적인 믿음. 그죠? 어떤들은 먼저 앞서간다. 앞서가는 믿음. 어떤 의미야? 그때 가봐야 알지. 그때. 부정적인 믿음. 주님은 저와 이런 믿음을 언제 요구합니까? 믿음을 언제 요구합니까? 지금 현재. 미래도 알고 말고 과거도 알고 지금 현재 내가 이 일을 할 줄 내가 믿느냐? 믿느냐? 그죠? 신신 파스 붙이셨대. 낳는다는 그 남편의 그 믿음. 그죠? 그게 중화요리 세트인 줄 모르고 밤이니까 어두우니까 아내가 붙여줬으니 분명히 파스 겪고 낫는다. 따뜻한 손길 다하니까 깨끗하게 낫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이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믿는 했을 때 항상 계산돼. 그죠? 그 다음에 글쎄 부정적인 믿음. 그죠? 지르면 지금 현재 이 일을 할 줄 내가 믿느냐? 현재 지금 현재라기 현재 지금 믿느냐? 지금 이 시간대 마치고 여러분 진짜 믿는 지금 현재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현재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공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과 영광을 본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강남에 가면요,
강대하면 빌딩이 쫙 빌딩 숲이 있잖아요. 빌딩 쫙 빌딩 숲이 있잖아. 에? 여기 문이고 빌딩을 딱 붙여서 못 짓습니다. 어느 중간 기점에서 몇 메다 떨어지는 건축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어떤 아침에 청소부가 이 거리를 청소하다가 이 자꾸 공간이 조금 머리 싹 돌려봤습니다. 돌려보니까요, 그 안구석에도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길이염 하는 것이 아니고 보드부리 하는 것이 아니고 딱 보니까 누가 그랬는지 어떤 걸지 여기다가요 똥을 탁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똥을. 바로 여 옆에 가면 화장실도 수곳이 많은데 여기다가 똥을 싸놓으니까 이 청소부가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10원짜리 100원짜리 천짜리 써가면서 그냥 입이 대빨로서 지금요 안 치울 수 없으니까 치우러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치우려고 세례받기를 딱 떼고 치우려고 그러니까요 어? 이 똥을 닦았던 휴지가 휙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 보니까 그냥 보통 휴지가 아니야. 한쪽에는 하얀 것이고 한쪽에는 약간 뭐야 포르소문한 거요. 가만히 쳐다보니까 100만짜리 수표를 가지고 엉덩이 닦은 거요. 그 똥꼬모도 참 비싸잖아요. 똥 닦는데 그래 똥 닦는데 100만짜리 수표니까 그 똥꼬모가 얼마나 비쌀까. 이야, 대단한 거요. 그런데 그리 봤을 때 이 청소부가 어떡할 거요? 100만짜리 수표 닦았는데 똥 묻은 그 숲, 100만짜리 수표를 어떡할까? 똥과 함께 치워버릴까요? 어떡할 거요? 똥 묻었는데? 씻어야지. 예? 씻으면 잉크가 다 없어져 버리는데? 어떡할 거예요, 목사님? 100만짜리 수표 있으면? 신고. 청소부가 100만짜리 수표 똥 묻었다고 신고해? 어떡할 거야? 그건 어떡할 거야? 똥 묻어도 주문이라고 말했지 뭐. 예? 똥 묻어도 주문이라고 말했지. 아마 그냥 똥하고 버린다는 사람이 없을 거야, 그죠? 그 이 청소부가, 예? 똥 묻은 그 수표를 아침에 나올 때 깨끗한 그 손수건을 탁 내더니, 손수건 탁 털더니, 그죠? 똥을 탁 닦아버리고, 그 100만짜리 수표를 자기 안 호주에 있는 지갑 속에 넣어서 다 들어갈 때는 주댕이 대빨로인데 나올 때 룰룰 날려서 가슴 치면서 나왔더라고 말이죠. 예? 라가토도 그랬을 것 같아. 그죠? 똥이 문제가 아니고 100만짜리 수표잖아. 왜 똥보다 100만짜리 수표도 이 청소부가 왜 주숙하고 자기 호주에 넣고 나올 때 룰룰룰 노래 부르냐고 말이죠. 그죠? 응? 아무리 똥을 묻고, 아무리 구겨져도, 그죠? 그 돈은, 돈의 값어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왜?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저한테 마찬가지다. 내가 어떻게 구겨지고, 어떤 삶이 주어지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자녀를 인정해 주시고 네. 할렐루야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여겨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네. 여러분 스스로 내 자신이 왜 그러냐고 말하지 마십니다. 내 신세가 내 형편이 왜 이러냐고 말하지 마십니다. 하나님 보시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녀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느니라. 그죠? 저와 여러 모든 것을 죽여서 인정하시고 여전히 변함없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계속적으로 저번에 10년간 생활 속에 가정 속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버린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안타깝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버리시지도 않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는데, 자기와 자기 자신을 왜 버리고, 자기 자신을 왜 저주하고, 예? 나는 안 된다라고 자기 스스로 왜, 그죠? 시궁창 속에 들어갔냐 말이죠.
저거 이런 나참도 우리는요. 예? 절대 자신의 그 말로 자기 자신을 저주하지 마시고, 자신이 자기 자신이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악한 길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예? 믿음의 사람의 그 말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다고. 할렐루야. 창조적인 힘이 있어.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 창조적인 생명이 있다. 그때 여러분 함부로 저와 여러분들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랬냐고 그러지 말아요. 나는 그런 사람들 수없이 많이 만나보잖아요. 수없이 상담을 많이 했어요. 어떤 고생에서 목사님 내가 못 살게 죽겠대. 그래서 내가 상담하지 죽겠다 그런 사람 내가 상담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 죽겠다 그런 사람 무슨 상담을 하냐고. 그러니까 꼭 상담하고 싶대. 그 상담하는데 앉아서 하는데요. 계속 죽겠다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듣다고 못해서 이렇게 했어요. 권사님 차로 뒤져버려 버렸지. 죽었어요 그랬다. 아 그래 죽고 싶어. 죽으라니까요. 이렇게 내가 죽으라고 힘이 강조하니까요. 눈을 뻥뻥 흘려 쳐들어 보더라고요. 막상 죽으라니까 죽기 싫은가 봐. 그런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그냥 아주 힘 있는 말을 용주로 말을 쭉 말씀도 좀 줬어요. 그때서 이 권선에 화색이 돌아. 화색이 돌아. 예? 왜 자기 자신을 자꾸 죽이려고 하냐고 말이죠. 죽이려고. 자꾸 살아가야지 할렐루야. 그것이 다 따라합시다. 기억되는 사람이 되자. 기억되는 사람이 되자. 기억되는 사람이 되자. 잊어버린 사람 말고 기억되어지는 사람 되자 말이죠. 우리 사람들 가만 보면 어떤 사람은 수없이 많이 이야기해도요 그 사람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 그런데 몇 마디 하지 않고요. 예? 그런데 그 사람 잊지 않고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냥 우리 목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제 낮에 처음 봤잖아. 오늘 올 거였거든. 시간 몇 시인데 거는 오는 줄 알았지. 사람 그런 거 없어요. 마음으로 오시.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아, 그런 모습. 같은 목회자의 약속이 바로, 예? 참 신의가 중요하고, 하물며 하는 거야, 그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나중에 오니까요,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서, 어제 저는 온다를 왜 안 왔느냐고 말 한마디 했지. 그죠? 서로 보면 이게요, 단 한 분을 보더라도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수없이 많이 보다 잊어버린 사람이 있더라고 말이지. 집회도 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원장님이 기억되어지는 원장이 있고, 수시로 통화라든지 문자로 있으면 어떤 원장님이 기억도 없는 원장들이 있어.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가만 보면, 기억되어지라고 우리 구절 말씀 결론부터 읽어봅시다. 구절, 구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일곱 천하에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자, 결론은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그죠? 기억하였다가 복음을 첫반대 함께 전해라는 겁니다. 자, 주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그죠? 그 여자 행한 것이 기억되졌으면 제자들께 그렇게 부탁했을까요? 그 부탁에 따라서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그 부탁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도 이 여자의 행한 일에 대해서 부장 종도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 앞에 기억되어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억되어지는 목회자가 되어져야 돼요. 참, 예? 나도 뭐 기도했을 때,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 이 짧은, 이, 음성 듣고요, 얼마나 내가 울었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그죠? 아까도 우리 사모님 뭐, 하늘산, 우리 목사님 하늘산 기도 어쩌는데, 내가 젊었을 때 목회 금방 시작하고, 교회 큰 시린이 있어서, 신이 있어서, 예? 송군 영신 예배 드리고, 성들 드리고, 하늘산에 올라갔어요. 그때 이천수 목사님 살아 계실 때입니다. 갔대요. 기도의 제목을 내 마음으로 생각을 막 이제 적어 놨어요.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응답받고 온다고 막 가서. 그런데
예배 마치고 통성기도 시간에 하나님 다른 기도하지 않고 제일 먼저 기도하는 종이 핍박받고 있나이다. 네. 내가 생각하시는 우리 남자 집사님이 나중에 안수 집사고 나중에 장로감이다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키우고 있었어요. 또 재정을 맡아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 한순간에 안 나온대.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목사님 믿음하고 자기 믿음하고 틀린대. 목사님, 집사 믿음하고 목사님 믿음하고 같습니까? 같아요. 같아요. 내가요, 두 시간을 붙잡고 이야기했어. 자꾸 이러면요, 자기 그 뭡니까? 아니, 집사하고 자기 처지하고 이제 이 교회 못 나오도록 막아버리겠다라더라고. 그 더 이상 아무리 해도 안 되겠더라. 놔둬버렸어. 그러고 난 뒤에, 뭡니까? 두 달 있다가 이제 연말에 되고 송중신 예배 드리고 한에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그런 기도, 저기 핍박받고 있나이다. 그래서 그 재정을 말이야, 젊은 지자에게 재정을 내가 넘겨줘라 그랬거든요. 전지자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재정 맡으면 골치 아플 것이라고 세 번이라 그러대요. 세 번이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젊은 집사가 점에서 우리 교회 와서 정말 은혜 받고 병 고침 받고 아주 신실한 그 젊은 집사가 나이는 젊은데 재정 받던 사람 자기가 떠서 세 번이나 앞으로 재정 받으면 골치 아플 것이라고 세 번이나 그러시면 이 젊은 집사가 어땠습니까? 예? 걱정이 태산이야. 목사님 시켰어. 재정 받기 말게 걱정이 태산이야.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그 젊은 집사가 매일 저녁에 와서 작정 기도를 해. 기도를. 집사님 왜 작정 기도 시작하셔서 예, 20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아, 그러시냐고. 나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그리고 이 집사가 뭐냐면 나중에 간증인데 나중에 세 번이야. 그러니까 내가 진짜 재정을 맡아야 될까 맡지 말아야 될 것이야. 그거 놓고 제 작정 기도한 거야. 그거 나중에 알았지. 나 간증인. 그러자 송구영신예배 데려가서 산에서 올라갔을 때 얼마나 내가 피파기입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두 시간 동안 붙잡고 이야기했는데도 통하지 않을까. 내 마음이 굉장히 힘든 거야. 하나님,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아, 이 말 들으니까 그죠? 내 입에서 그냥 내 자신도 모르게 통곡이 나오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대로 눈물 닥치는데 그 많은 기도지만 싹 떠져버리고 그 목소리 하나 때문에 그죠? 눈물 쏟으면 몇 시간 울었는지 몰라.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 전부 다 내 주위에 둘러앉아 같이 울고 있는데 어머니 어떤 말이 내가 오니까 자 그러고 난 뒤에요 이 재정집사가 자기가 재정을 맡아 보니까 조금 데서 조그마한 데서 큰 데로 옮기니까 재정이 부족하잖아. 자기도 내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 믿음하고 자기 믿음하고 틀린다는 거야. 그때부터 우리 재정이 부족하면 뭐 부족해? 넘치지. 그러고 난 뒤에요. 그 집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예. 참, 알고 있다고. 열심히 하시면 되잖아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 집사가 자기 재정 넘어서 세 번이나 앞으로 재정 맡으면 골치 아플 거라고 말해요. 그러길래, 그거 놓고 저번에 작정 기도 했잖아요. 작정인데, 그것 때문에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촥 해가 나가는데, 해가 나가는데 보세요. 15일째 되는 날에, 갑자기 기도할 때 환상이 촥 열리는데, 내가 강대상 위에 서 있는데, 천사들이 내 주위로 확 옹이하고 있더래. 아, 별로 기분들 안 좋은 것 같아 보니까. 그리고 아멘 하는데 남편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부인하고 동시에 본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 동시에 둘 다. 그러자 그 남집사가 막
할렐루야 하면 손바닥 다 치면서 그 의자 있잖아요. 뒤판에 다 쳤대요. 자기분이 깜짝 놀라고, 아, 당신 왜 그래요? 아, 금방 환상 봤다. 이렇게 자기분도 환상 봤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똑같은 장면 봤다. 아, 우리 목사님이, 그죠?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천사가 우리 목사님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그때부터 저는 확신하고 제자를 맡아있다는 거예요. 예? 자, 얘기해 봤을 때요, 봤어요. 나는 그 집사를 지금도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고, 그죠? 그 당시 안 한다고, 못 만들고 집사를 잊어버렸어. 잊어버렸어. 이름도 잊어버렸어. 그죠? 예를 우리도 주 앞에 어떡합니까?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언에 행한 것이 무엇인가? 예?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봅니다. 행한 것이 무엇인가? 그냥 우리 3절부터 3절 읽읍시다. 시작. 자, 여기 3절의 말씀을 요 순수한 한 옥합. 성경이면 사람을 어떤 데 그릇에 비유했고 어떤 데 나무에 비유했었는데, 그죠? 어떤 데 밭으로 비유했어요. 그죠? 여기 바로 이 옥합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생각해 보자 말이죠. 내 마음의 그릇이, 내 마음의 그릇이 여기 순전한, 맞죠? 순전한, 다시 이물질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순전한, 순수한, 그죠? 그죠? 이물질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뭐요? 옥합이, 기름이 그 속에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저버린 마음의 그릇에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 순수한 믿음. 그죠? 오늘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가면서 점점 변해져. 짬뽕이 신앙.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죠? 그 열정이 점점 더 식어져. 응? 제일 처음에 뜨문 열정을 주고 내가 일을 할 때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믿음으로 탁 나가는데 가면 갈수록 조금만 부딪힘 속에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의심이 있고 자기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제일 처음 믿음이 점점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응? 첫사랑을 회복하라. 뜨거웠던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천비들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첫사랑을 어디에 잊어버렸는지 찾아라, 찾아라. 저와 이런 믿음 맞죠? 순수한 믿음 어디에서 잊어버린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는가? 무엇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내 받은 은사가 어려운 순간에 바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점점 식었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얀 양복이 있는데, 하얀, 그게 뭡니까? 추동복지요. 추동복지인데, 그죠? 지금 뭐, 자, 봄이 있고, 그는 겨울이 있고, 이제 거의 이제 옷장 속에 이제 짐을 입을 때 대해서 이제, 들어야 한다고 넣어놓은 거요. 넣어놨는데, 이게 어디 옷장이 경첩에 이게 부딪혔는가 봐. 그래 옷장 경첩에 의해서 그게 뭐냐 옷장 경첩에서 부딪다 보니까 경첩에 기름기가 있잖아요. 그것이 흰 옷에 묻어있더라고. 묻어있더라고. 이거 참 이거요. 그거잖아 그죠? 입어야 되는데 입을까 말까 입을까 말까. 그래도 지는지 안 지는지 몰라. 자칫하면 더 번져서 못 입을 수도 있다고 말했죠. 그다음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 어떡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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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할까? 그죠? 그래서 지금도 안 입고 그대로 가만히 있어. 나도 그 옷을 입으면 내가 무심한 것 같아. 제대로 안 갔다면 세탁소가 맡겨 먹어. 지워달라고 그럴 건데. 어쩌다 말이야. 지금도 넘어서, 한 3년 넘어서 이게. 아마도 그게 안 질 것 같아. 내가 보고 내 생각에는. 그죠? 묻으시면 금방 하면 질 가능성이 있겠지. 오래 있으면 이거 안 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버릴까 말까. 그것도 지금 고민이야. 아직도 결정 못하고 있어. 아직도.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믿음이 별것 아닌데, 어느 아직도 조그만한 것에 인해서 부딪힘 속에서면 때가 묻는다고 말이죠. 그죠? 때가 묻어서 항상 갈등한다, 갈등. 어떡할까, 어떡할까, 어떡할까.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했다 모르겠다 됐도록 돼버리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버렸대. 그래서 이런 말이죠. 옛날에 그게 잘했는데 옛날에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죠? 그렇지. 미남이 그렇다 보여야지. 그럼 되나? 나에게 자랑되는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한다? 배설물같이 버린다. 왜? 주 앞에 발견되지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여러분,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가같이 배설물같이 버려야 돼. 그래야 깨끗한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 신앙에 점점 가면서 새로워져야 돼. 바울은 그 새로워진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라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거 새 것이 되었다는 이 말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면 새 것이 되었다는 그런 말도 맞지만은, 이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은 무엇이냐? 보세요. 현재 완료형 진행입니다, 이게. 현재 새 것이 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지기로 상상 예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께서 기억하는 것이지. 그죠? 욕기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에게, 주님이 얼마나 그 입에, 내가 와서 우리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잘하고 싶어서 입에 근질근질 하시는 것 같아. 예? 그죠? 여러분, 이랬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뭐 잘못되면 해야 돼요? 누구한테 잘하고 싶어서 그냥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죠? 자식 자랑 몇 푼이나? 예? 8푼이고, 남편 자랑은 뭐요? 7푼이라 그러지. 뭐가, 자기 자녀가 뭐가 잘못하면 뭐가 잘하시면 잘하고 싶어서 못 견뎌. 아마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 사단이 어디로 돌아왔냐? 예, 어디서 두드러 돌아왔더라. 다녀왔습니다. 그래? 그럼 동방의 욥이라는 사람 유의하여 보았느냐? 예? 그같이 정직하고 순진하고 악에 쓰던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더냐? 잘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것이죠. 아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그죠? 저와 마찬가지. 순수한 믿음으로 계속 사며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죠? 그죠? 여러분, 순수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기억한 거예요. 두 번째 해버리게요. 3절의 말씀이니까 옥합을 깨뜨렸다 그래. 그죠? 저와 여러분이 잘 깨지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잘 깨뜨려야 돼. 자신의 잘못을 자꾸 덮지 말고 자꾸 깨트려야 돼. 나는 차 타고 되면요. 내가 어떤 데 차한테 미안할 때가 있어. 나는 원래 차를 잘 안 닦는 편이거든. 차를 잘 안 닦아. 그래, 아는 더럽지지만 별로 이렇게 지지는 거 싫어해. 그 차는 잘 안 닦는 편이야. 그래서 어쩌다가 차 닦으면 그 이튿날 비가 오는 거 있죠. 아, 그때 기분 참. 신결 충만하더만, 자동적으로 시범자로 병원자로 막 나와버려. 하필 내 차 닦을 때 차 닦고 나는데 비가 오냐고 말이지. 그 내 속으로 가뭄질 때 내가 차 닦으면 비 오겠다. 내 차를 이제 어째 지저분하다가 타고 다니면 이제 가끔 가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차 자동 세차기 들어가잖아요. 목사님들 같이 타고 들어가면 목사님 이 바쁜데 하필 왜 오늘 이 세차냐 그러더라고. 다 이유가 있더라. 왜 타신 목사님들은 전부 다 깨끗하고 멋있는데, 예? 다른 사람 봤을 때 차 내릴 때 차는 저렇게 지저분한 거 어떡할 거냐. 그죠? 타신 분이 더 뭐야 빛이 나면서 차를 닦는다고 그러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예? 다른 사람들은 멋있는데 차를 지저분하면 안 되잖아. 그죠? 나는 괜찮지 뭐 내가 지저분하면 안 돼. 내 차니까 어쩌면 괜찮은데 그래 닦는다면 목사님들이 기분 좋아해. 아, 자기가 그렇게 멋있고 깨끗한 줄 알고 그 주님한테 말 물어봐야 되겠지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야,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깨끗해지기 위해서, 그죠? 내 자신을 깨트려야 돼. 그죠? 잘 깨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 전에 얼마나 잘 깨지는지. 조금만 쉬면요. 우리 교회에 살아계실 때, 우리 교회에 제일 눈물 많이 흘리는 분이 제 어머니 전사입니다. 그죠? 기도 정말, 아이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니까, 아유, 아니, 전서 뭘 그렇게 계속 연구서 해달랍니까? 이것도, 그죠?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때 기도가 잘 안 나. 우리가 가면 기도가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도 잘 안 될 때 있어. 기분 좀 나쁘다 안 될 때 있어. 그때 기도가 왜 안 나오는지. 자기가 회개할 거 있어서 기도 문이 안 열리는 줄은, 아,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저 앞에 회개할 것이면 회개의 문을 열어달라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막, 그럽니다. 기도가 막. 그래서 나중에 뻥! 해서 울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에? 마지막에 가서는, 목사님, 나 3일 있다가 천국 간다. 자기가 바로 천국 갈 날짜를 알고 계시더라고. 딱 성경에 천국 가셨어. 예, 아버지께서 오라 그래요. 그건 난 모르겠고, 나 지금부터 천국 갈 준비한다. 3일 있다 천국 간다. 딱 성경에 천국 가셨어. 잘 깨지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려면 자기 자신을 날마다 깨트려야 돼. 자꾸 깨트려야 돼. 자꾸 깨트려야 돼. 함부로 합시다. 종이 한 장 가지고 멀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종이 한 장 가지고 멀리 갈 수 있는 방법. 딱 붙어가는 거. 에? 딱 붙어가는 거. 또 어디 딱 붙어? 멀리 가는 거예요. 확, 그러면 구겨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던지면 제일 멀리 간다는 거예요. 왜? 종이 그 자체가 뭉쳐지고, 그죠? 뭉쳐지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단단해지니까 던지면 멀리 간다. 종이 변기도 멀리 간다는 빙도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잖아. 왜 이 말이야? 나 자체가 찌그러져야 돼, 그죠? 나 자체가 찌그러져야 돼. 성부야, 너 좀 찌그러져나? 예? 그래야 주님과의 관계가 발휘되는 거야. 잘난 척 하지 말아, 말이지. 내 기도에 응답되는 것은 나 자신이 완전히 버려져, 쭈그러져야 돼. 나 자신이 없어져야 돼. 그죠? 원래 이 종이의 모습이, 이 종이의 모습, 이 종이의 이 모습이 없어져야만이, 그죠?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원을 마치 모든 사람. 내 인간 자고 완전히 찌그러지고 없어지야만이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 자신이 깨어져야만이, 그죠? 주 앞에 온전히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안 깨져, 안 깨져. 그죠? 나 자신을 깨뜨려져야만이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 내 속에 있는 것. 그냥 내 속에 있는 것. 여러분, 호두도 마찬가지, 호두도요. 보세요. 깨뜨렸을 때 안에 맛있는 거 먹지. 안 깨지면 맛은 것을 못 먹어. 맛은 것을 못 먹어. 그리고 호두도, 예? 깨는 거 힘들잖아요. 호두 두 개 있으면 간단해. 서로 때려보면 말아. 둘 중에 하나 깨져버려. 그죠? 저와의 놓칩니다. 내 속에 거시도 영이 계시는데, 주의 말씀인데, 생명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내 자신 안 깨지니까 내 속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인간 자아가 안 깨지고, 내 지식이 안 깨지고, 그죠? 고질적인 그 성품이 안 깨지니까, 내 속에 있는 주의 능력이, 할렐루야, 거시도의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이 옥합을 깨뜨려봤을 때 옥합 속에는 향기가 온 짐에 가득하더라고 요한복음 12장이 나옵니다. 그죠? 온 짐에 향기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정화 연후에 예수의 향기입니다. 내 자신을 깨뜨려야만이 내 속에 있는 주의 영이 역사하는 거야. 할렐루야.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주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사사기 7장의 말씀이요. 기도원의 사건이 나옵니다. 기도원에 보면, 기도원이요. 그들이 무기나 다른 것이 아니야. 다른 것이야. 이 기도원이 뭐냐면, 300명 용사인데, 항아리를 가지고 와라. 그죠? 항아리. 항아리 속에 무엇을 감춰라? 항아리 속에 무엇을 감춰라? 예? 횃불을 감춰라.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춰라. 그래, 횃불을 감추고 항아리 들고 와서 적진 앞에 가라. 그런데 그 남자 뭐야? 항아리 어떻게 알아?
깨뜨리라. 그래도 불을 또 피들어라. 자, 반자 이 항아리가, 이 항아리에서 횃불 그대로 놔뒀다면요? 역사가 나지 않아.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박았대 내게 하면, 횃불을, 그냥 항아리 깨뜨렸을 때, 횃불 났을 때, 적군이 물러가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 영이 계신데, 그죠? 그 말씀, 그 능력, 그 승리인데, 이것이 내 생활 속에 왜 나타나지 않느냐? 내가 안 깨지니까. 할렐루야. 안 깨지니까. 그죠? 그 더러운 그 성깔 머리 때문에, 그 성깔 때문에, 습성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영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 지식을 깨트려야만이 신령 지혜가 그 머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내 갖고 이 지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신련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만이, 할렐루야, 많은 사람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들에게 진정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예? 믿으면 사람 지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깨트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깨트려지시기 바랍니다. 깨트려져야 돼. 세 번째 봅시다. 자, 세 번째는. 오늘 4절 읽어봅시다. 4절. 4절 시작.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 하는가? 5절. 이 향유를 300대론 이상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소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자, 여기 말씀이니까는 어떤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 시험. 지금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어디요? 항아리를 깨트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는데, 어떤 사람이, 어디요? 부었네요, 부은. 그죠? 이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책망한다. 책망한다. 그죠? 우리가 하더라도 주님께 했다라면요, 시험 들지 말아야 돼. 예? 어떤 사람은 학원한테 시험 들은 사람이 있어. 그죠? 누가 옆에 조금만 하면 시험 잘 들어. 여러분, 어떤 일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누가 줍니까? 예? 시험은 누가 줘요? 예? 시험은 사단이 주잖아, 사단이. 그죠? 사단이 주는 거예요. 분내는 것은 성령은 분내지 않아.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고며, 칭찬을 하는 것이지. 사전으로는 뭐야?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그죠?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시험에 들어서 주님 곁에 떠나게 만듭니다. 지금도 이 여인의 행함 보고 말하는 거잖아요. 말하는 거. 어떤 사람이 분여 이러되, 예?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우리 많은 사람이, 정말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주님께 행하는 그 모든 것 다, 자기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정하고 주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것 다, 허비하는 것을 생각해, 허비. 응?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 주께서 다 받아주시는데, 다른 사람 보기에 허비한다. 그 아까운 시간에 와요. 교회 가서 앉아있느냐, 그러지. 그치? 응? 아니, 그, 교회에서 헌금만 주일날 가서 하면 되지. 뭐, 그래, 특별히 헌금하고, 뭐, 감사 헌금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 그래, 요한복음 12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저는 도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도적이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의 도적이 누구예요? 유다잖아, 유다. 저는 돈결을 맡았다, 돈결을 맡았다. 도적질이라고 하려고. 그죠? 사단들은 저와 모든 것 다, 주 앞에 행하는 모든 것 다 도둑질 하려고 자꾸 시험 지름. 할렐루야. 어떤 주 앞에 했는 모든 것 다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험 들지 마라. 자기 스스로 시험 드는 사람 얼마나 많지 몰라. 해놓고 난 뒤에 시험이 들어가. 괜히 했네. 그죠? 괜히 했네. 그래서 믿지 말이야. 제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주 앞에 모두 즐겨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겨,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말 행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말로. 꼭 물질뿐만 아니라 주 앞에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것.
한때부터 교회 와서 휴자는 죽도록 즐거운 마음을 했지. 감사하는 마음이지. 누가 보면 하고 누가 안 보면 안 하고 그건 아니지.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죠? 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주님께 행하라는 거죠. 이 얘는 그래도 시험 들지 않았더나. 그러니까 주께서, 주님께서 기억하시잖아. 기억하시잖아. 우리 조그만 일이라도 이런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알아주시면 되지. 주님 알아주시면 되지. 그죠? 알아주시면 되지. 그죠? 여러분, 어떤 시험인지 시험 들지 말고 시험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려면.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무엇인가? 네 번째는, 드릴 때, 드릴 줄 알아야 돼. 드릴 때, 드릴 줄 알아야 돼. 아니, 많은 사람이 때를 놓쳐본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어. 내가 저 앞에 쓰임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자문서요. 모든 천하만세가 때가 있다고 합니다. 때가 있어요. 어려 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려 못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취할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저 앞에 드릴 때가 있으면 내 몸도 내 시간도 그죠?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주께 드릴 때가 내 힘도 주님께 드릴 때가 있어. 그러니 기회 있을 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이 여인 보십시오. 이 여인이서 엄청난 고가품 300대란이 온다는 엄청난 고가품 그죠? 그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죠? 여기 정말 값진 거. 응? 우리나라에는 뭐, 우리나라에요? 딸을 놓으면은, 예? 딸을 놓으면은, 마중 한 구석에 봤다가 옛날에 보니까 무엇을 심어놨어? 뭘 심었을까? 오동나무. 어, 할렐루야, 오동나무. 오동나무 심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응? 딸이 점점 성장해서, 오동장로 해주려고. 그때 당시 오동장로가 최고거든요. 그 삼천장, 오동장로 해주려고. 예? 오동장로 음식, 그걸 좀 더 먹지다고, 습기도 안 차고. 참 좋아요. 그래, 딸 놓으면요, 그 마당 한쪽 구석에다가 오동나무를 심으면요, 딸이 성장해서 시집갈 때 되면요, 오동나무도 그만 커지는 거예요. 오동나무 참 잘 자라요. 잘 자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딸을 넣으며 시집갈 때 넣으면 최고 고가품의 이 향유를 준비해서 딸과 함께 딸에게 그 손을 쥐어서 줍니다. 그죠? 향유를 몇 가지 그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첫 번째는 예? 딸은 뭐요? 의약품으로 사용했어요. 의약품으로. 두 번째로는요, 예? 이 향유름이요, 고가품 향유름이요, 비상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비상금. 그죠? 항상 여행한 사람에게는 어디 가는 사람이 꼭 이것이 필요했어요, 필요했어요. 옛날에 우리 그, 어머니들 시절 때 보니까요, 어머니 시절 때 보니까, 무슨 개 있어, 개. 무슨 개 있을까? 무슨 개? 반지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네. 반지게 넣어봤어요? 네. 그때 처음에 열 사람씩 모아가지고 얼마씩 했습니다. 제비 뽑기 꽂게 해가지고 아 누가 탔다 그러면 그러니까 반지를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집에서 옛날에 보니까 반지게를 넣어가지고요 탔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닷돈짜리를 타가지고 거기다가 뒤에다가 여기다가 뒤에다가 반지에다가 실을 감아놨어. 왜 실 감아놨을까? 다를까 싶어가지고 그 달에서 얼마나 달른다고 내 반지, 내 반지, 하고 울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버스 같은데 옆에 창문이 안 열리잖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냥. 옛날에. 반지게. 이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 보기 좋아서 하는 거지만 비상금을 사용하려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가품의 그 장류가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죠? 그래서 뭐예요? 의약품으로 가누나 강도 맞는 이웃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기름을 발라줬다, 그 말이죠. 기름 발라줬다. 야곱이 오늘 자기 아버지 있는 브엘세바를 떠나서 베델로 갔을 때면 내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갖다 부었다. 왜? 꼭 여행객들은 기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약품을 써든지
그 다음쯤에 비상구를 쓰면서 꼭 갖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거, 이 여인에게 피는 그렇게 소중한 이 향유 여러분입니다. 아낌없이 깨달을 수 있게 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꼭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나중에부터 먼저 볼까요? 보세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했는 것인가? 보세요. 8절입니다. 시작.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기 보여?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여인이 뭐 어떠냐? 준비된 여인이다. 준비. 내 장례를 위해서 지금 준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릴 때 드릴 줄 아는 사람이요, 바로 주님 앞에 준비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오늘 많은 사람이 진짜 드려야 할 시간 못 드려.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과 역경과 환난 당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주 앞에 쓰임 받을 때 집 앞대로 돌아다니고 나중에 병 들어서 맵니다. 그때 때려내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 몰라. 그죠? 주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고 했을 때요. 쓰겠다 했을 때. 그거 뭐 이 생각, 저 생각하다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있어서 물질과 몸도 완전히 엉망진창되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봤잖아요. 많이 봤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물질의 복을 주기 위해서, 목자들에서 주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이거 심으세요! 했는데 안 심으므로 말면, 그 물질을 다 빼앗겨버리고, 그 인해서 엄청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어떤 데는 그것을 목자를 통해서 그 마음에 성리했으면 하라 하실 때 감동 주실 때 있어. 그걸 전하는 사람이요, 전했으면 그 말 들어 아멘 하는 사람이요, 꼭 좋은 결실을 봐. 나 그 수없이 많이 봤어요. 어떤 서운해 놓고 안 갚으면 말면 어땠어요? 그 서운이라 해서 자신이며 모든 사람이 안 풀리고 몸이 병든 사람이 있어. 저 인천에 집회 갔더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권사님, 하는 게 서운하겠지요? 잘은 모르겠대, 없대. 그래서 낮집회 마치 끝나버렸어. 그때 원장님은, 권사님, 저 목사님 말하는 거 틀림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 목사님 말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아직까지 틀려본 적 없습니다. 왜 그 기도 내가 자주 가기 때문에 틀려본 적 제가 잘 생각이 없어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 생각만 했다는 것이죠. 자기 본교 있는데 하루는 늦어서 가는 도중에 집 근처에 있는 들어가서 개척교회 지하교회에 들어갔답니다. 가니까요, 자, 거기 아무것도 없더래. 밤주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목사님 먼저 육성으로 뭐 찬송이 인다고 그러더네. 그 예배 드리면서 참 마음이 아파서, 아, 이 교회에 피아노를 내가 했으면 좋겠다. 단지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말도 하지도 않고, 그죠? 뭐, 그렇다고 해서 피아노 하겠다고 흥금 단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한 달 그 잊어버린 거야. 잊어버린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몇 년이 지나 전혀 막 잊어버렸다. 내가 그 수요일 한 바람에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말입에 낸 것도 아니고, 그죠? 그 모습을 이해한 것도 아니고, 그죠? 자기 맘만 먹은 것뿐인데, 여러분, 우리 순간순간 성령에서 그 마음을 감동시킬 때요, 말하지 않더라도요, 자기가 그 말 하겠으면 했을 때 주님께서 그걸 이미 받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님의 서투지라는 소리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작은 신임의 소리도 응답하신다. 그죠? 나를 눈깜빡일 동안도 놓치지 않고 보시는 그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글쎄요, 권사님, 보세요. 누워있으면 일어나기 싫고. 그죠? 일어났다 그러면 다시 눕고 싶고. 뭐, 세상 만사가 다 귀찮고. 몸이 앉아서 병원에 가면 병명이 안 나오고. 어떤 보약을 먹어도 회복이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녀들이, 지금 자녀들이 지금 뭐 사업을 하는데, 아, 풀렸도 풀렸도 안 풀리지 않습니까? 내가 그랬어. 맞다 하는 거예요. 그 서울을 갚으십시오. 그랬네.
그 나중에, 예? 저녁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서운한 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맞아요. 지금 다 지나갔으니,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으니, 지금은 늦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 그건 했어요. 그 이틀 낮에, 예? 피아노 헌금을 300만 원 했어. 그때 당시 한 돈, 100만 원, 30만 원 했겠지. 300만 원 했어. 그러고 6개월 후에 갔어. 그, 갔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 실사대지 밖에요. 어, 그렇게 해요. 실사대지한 적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 그 소리 들었을 때, 아, 무슨 목사님 엉뚱한 소리 안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생각나서 했는데, 하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돌아왔는데 보세요. 자기 몸이 이상하게 마치 힘이 솟더래. 별로 기분들 안 좋은 것 같아. 그 권사가 힘이 솟더라 그러니까. 우치지 않고 일상 심각한 얼굴 나 쳐다보면 나 어떡하란 말이야. 힘이 솟더래. 할렐루야. 그때부터 몸이 회복되더래. 몸이 회복되더래. 지금 팔팔하대. 6개월 지났는데도. 참, 여러분. 근데 자기 아들이 안 풀린다고 받아야지 지금부터 풀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해야 할 그때를 봐요. 인간적인 생각이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다고 말했어. 할렐루야. 참. 왜?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거기에 큰 유익을 주셔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었는데, 안 했을 때, 그저 안 했을 때,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할 때가, 할렐루야. 이, 들을 때에 들을 줄 아는 믿음. 들을 때. 이 여인은 들을 때 들을 줄 알았던 거 말이죠. 저는, 저, 여러분, 들을 때 그 길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그 때가 있어. 주께서 원하실 때가 있어. 그 때가 있어.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가 있잖아요. 나도 공부할 때 왜 공부만 더 열심히 못하는 것이 지금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어. 그때 놀기 어리게 좋은지 몰라.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지금 현재 2개월 동안 놀잖아. 아마 걔들은 신날 거냐 그냥. 힘들어 부모들이 힘들어서 그렇지. 부모들이 힘들어.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가라 그럴 수도 없고 말이다. 힘들어 얼마나 돼. 그 애들 너무 좋아. 그냥 노는 게 띵가띵가자. 맨날 해달라고 해주지를, 바깥에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래. 그런 말이 집에서 엄마가 뭐 해줘가 착 해줘야 되잖아. 어디 그럴 때도 그래. 어찌 공부하기 왜 싫은지 몰라. 응? 그래서 첫 일을 일 때문에 달려고 봤잖아요. 동그라미 치는 것이 있어. 동그라미 치는 것이. 응? 노는 날, 공주일 동그라미. 응? 오늘은 몇 번 논다. 방 언제부터 며칠 가랍니까? 그걸 기다리죠. 근데 그때 잘 몰라. 학교에서 안 배웠기 때문에, 에? 안 배, 한문을 잘 몰라. 그런데 그거 하려고 그러더요. 할래, 이게 머리가 잘 들어가나? 어렸을 때 잘 들어갔지. 대충 그냥 어문어문이 끝나가 버리잖아요. 예? 왜? 그때를 놓쳐버리니까. 응? 그때를 놓쳐버려. 그게, 그리고, 아,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나온 노래가, 때는 늦으리, 어려지고 축복 주실 그때, 여러분, 주 앞에 심을 때 심을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왜? 그게 복줄. 그럼 우리는 이거, 따라합시다. 건수를 만들자. 복받을 건수를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건수가 있어야지. 그죠? 기도도 응답받을 건수가 있어야지. 전자 안에는 그 건수가 없는 거요. 그죠? 여러분, 밥을 뜯은 것인가? 어? 전기에 밥 솥에 물하고 살을 찰지 뭐냐, 시간대면 그냥 취사를 딱 물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살도 안 찍고 물도 안 집어넣고 하면 그 밥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살만 집어넣고 있는데 눌러서 밥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죠? 밥 될 수 있는 건수를 만들었을 때요. 눌려놓으면 밥이 되는 것이지. 밥 될 줄로 미쇼미다고 아무것도 안 넣고 집어넣으면 될까요? 밥통이 웃기고 자빠졌나 그러지. 그지? 설마 집어넣고 밥 젖을 믿습니다. 타이머 딱 맞춰놓으면 돼요, 안 돼요? 뭐 되긴 되겠지. 응당 진짜 이거. 밥 튀기는 것도 아니고, 뻥 튀기는 것도 아니고. 밥 썼지. 야, 물 집어내라! 뭐 물어 집어도 뭐 되는데 뭐 그래요? 돼요, 안 되지? 그죠? 모든 조건이 맞아야 돼. 그치?
진짜 밥을 내면 밥 될 수 있는 건수를 만들어놔야 돼. 하나님 응답받을 건수를 만들어놔야 돼. 하나님 물질 복을 받는 건수를 만들어놔야 돼. 건강 복을 받는 건수를 만들어놔야 돼. 이거 안 만들어놔야 돼. 말이죠. 여기 봐, 건수를 만들어야 돼. 그죠?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7절의 말씀,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세요. 자기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그죠? 7절 읽어보세요. 7절. 7절. 시작. 예,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만두라. 너희가 어째야 그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 아니더라. 가만두라. 너희들 왜 그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할렐루야. 주님 마음을 흡족해 드립시다. 에? 성모장이? 에? 건들건들 그러지 말고. 사람다 사람 사이 되면, 예? 마음 아프게 하면 꼴도 보기 싫어. 그지? 안 보기 싫어. 나 우리 목사 어제 온도 저녁 온다는 게, 아휴, 뭐야, 약조단지, 그. 꼴도 보기 싫어. 나 보니까 꼴 보기 좋네. 그죠? 그래.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죠. 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렐루야, 흡족하게. 이런 주님 마음을 흡족하게 기쁘시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기쁘시게 드려. 어떤 일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드려야지. 자기 주님, 나만 잘해주세요. 나만 잘해주세요. 참, 오늘 이런 말 있잖아. 벼룩도 낯짝이 있지. 너 벼룩 낯짝 봤어? 못 봤습니다. 벼룩 있는 줄은 알아? 네. 봤어? 못 봤어요. 못 보는 것만. 벼룩 봤어요? 벼룩 봤어? 벼룩 봤어요? 네, 봤어요. 벼룩 감 봤어? 나도 벼룩 봤어. 근데 간은 못 봤어. 벼룩 간을 내 먹으라고 하는데. 근데 벼룩에는 간이 없대. 벼룩도 낯짝이 있지. 우리 한도 마찬가지요. 구하는 면이 있어야지. 그죠? 그죠?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할렐루야. 어쩌면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죠? 기뻐하시네. 예? 여러분 집에 딸들 키워봤잖아. 딸 키우면 나갔다 오면 슬거지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 몰라. 꼬맹이가 슬거지면 더 좋잖아. 아이고 네가 왜 그랬냐? 그죠? 밥이라도 죽대요. 죽밥이 해도요. 아 밥이라도 좋아 그러잖아.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것이 하는 그 자체가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주에 보시죠. 그 다음 주에. 자, 주님의 다섯 번째, 주님의 기쁨을 드리자. 기쁨을 그죠? 그 다음 주에 여섯 번째, 제가 준비된 자다. 할렐루야. 준비된 자. 여러분, 주 앞에 여러 쓰임 받기로 준비된 자 되시고,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준비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준비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하여 준비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온전히 되시기 위한 준비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쓰임 받기로 준비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내가 저를 준비해놨느니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해놨느니라. 그죠? 내가 너를 쓰기 위해 내가 준비해놨다. 준비된 자. 그죠? 버려진 자가 되지 마시고, 준비된 자가 되세요. 준비된 자. 그래야 주님께서 기억하시지. 그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지 생각, 지 뜻으로, 지 마음에 맞으면 아멘! 말씀 들어도 지 마음에 맞으면 아멘! 안 맞으면 뭐라고요? 노미는 말을 하면 괜찮지. 말도 안 해버려. 인상 왔어. 그죠? 맞으면 아멘! 안 맞으면 말도 안 해보고. 근데 속으로 노미 웃기지 마. 노미 그러지. 그러면 발을 맞고 발 안 맞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발을 맞자. 반 맞는 거라, 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지가 먹어. 아! 그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돼, 그죠? 말씀이 되니까, 아멘 했을 때,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멘 하고 받았을 때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 연애를 아멘 하고 받았을 때 버릴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 준비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받을 자로 준비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보냈을 때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을 준비해놨다가 그를 불러낸 거예요. 할렐루야, 불러낸 겁니다. 저와 마찬가지야. 여물이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들의 의심과 죄에서부터 불러냈잖아요. 네. 불렀으면 주의 복음을 전할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구원받을 자로, 그죠? 불렀지 않느냐. 이렇게 준비된 자, 많은 영과 살릴 자로 준비됐다. 얼마 크려니 큰 축복입니까? 얘기하죠. 할렐루야. 이제 말씀의 결론 드립니다. 내 믿음에 절대로 그곳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들지 마세요. 물들지 마라. 짬뽕 신앙 되지 마세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기도 하면 저것도 하면 이웃기고 이렇게 저렇게 그러지 마세요. 순수한 믿음의 사람. 그죠? 목회자도 가면 절집에 뜨거운 열정한 주의 복음을 전하다 나중에 변해가지고 물질 만능 주의로 빠져버린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강의, 부흥 강사들 마찬가지요. 어? 어디에 보시면 몇 명 모입니까? 수차세. 나는 어때요? 너 몇 명 모이냐고 묻지 않아. 불러주시면 감사해요. 갈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잖아. 그죠?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 듣고 온지지는 한 친다면 난 내 할 삶이 끝나는 거야. 예? 나는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예? 기도는 원장입니다. 원장이. 어떤 때는요, 어? 기도원 식구들만 3명 앉았을 때다, 2명 앉았을 때 간 일이 있어. 가도 많거 정말. 최선에서 기도원 원장이 녹아져 끼어져 막 뒹굴고, 자기 자신을 막 회복받더라고. 예? 회복받으니까 그냥, 그 이틀 낮에부터 성도를 보내주더라고. 야, 기가 막히더만. 예? 저는 웬만한 데 가면요, 성도가 자꾸 불어나. 은혜 받고 이러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 점점점 사람들이요, 세속화되어지고, 목회사들이 세속화되어지고, 이러지로 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순수한 것은 사라져버려. 예수가 사라지고, 니가 자기만 나타나고, 세상만 나타나고, 물질만 나타나고, 그것만 쫓아버려.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올 때, 어떤 자를 보겠느냐? 어떤 자를 보겠느냐? 내가 올 때? 참 믿는 자를 보겠는가? 참 믿는 자. 거짓이 없고 순수한 자. 여러분, 잘 깨지시길 바랍니다. 깨트려야 돼, 깨트려야 돼. 나 자신이 완악하고, 딱딱하고, 굳었던 이 마음을 깨트려야 돼. 깨트려야 돼. 그거 안 깨지면 안 돼. 그래야 내 속에는 주의 영이 역사한다. 성령의 불이 역사고, 능력이 역사고, 생명이 역사고, 축복이 역사고, 사탄이 물러가는 거예요. 내가 안 깨지면 사탄이 안 물러가. 예? 그 다음에요, 어떤 시험에 대해 시험 들지 말자. 초반인 일에 시험 들지 마라. 자기 땀이 그렇지만 내 탓이지, 누구 탓입니까? 시험 들지 마라, 시험 들지. 그 다음에요, 자기 들을 때 들을 줄 알아야 돼. 들을 때. 죽여서 들으라 할 때가 있어. 내 마음속에 성에서 감동 주실 때가 있죠. 어떤 대로 억지로라도, 억지로 드릴 때가 있어. 억지로라도 들어야 돼. 그런 간증을 또 많이 채워버린 건 아니고. 그래서 주님께서, 어? 제가 내게 좋은 일 하였느니라. 좋은 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마지막에서는, 제가 내가 내 장사를 위해 준비하였느니라. 준비된 자.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서 주 앞에 기억되지는 저와 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